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힐링과 달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온누이와 엄마가 살았어요. 온누이 오빠 이름은 힐링이었고, 여자 동생 이름은 달림이었어요. 엄마는 떡을 팔기로 하고 산을 올라갔어요. 떡을 파기라고 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떡을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길을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나 있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주었어요. 그래서 또 말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돌아오는 길에도 나타났어요. 남은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번엔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이건 오늘 우리 아들과 딸에게 난 줘야 돼. 그럼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 잡아먹겠어! 호랑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할수 없이 떡을 주었어요. 가는 길에도 계속 나타났어요. 떡이 다 떨어지고 호랑이가 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는 떡이 다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다음번에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내가 뭐라고 했어 방금 전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내가 안 잡아먹는다고 한 적은 없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난널 잡아먹을 거야. 우와. 그래서 호랑이는 온누이가 살고 있는 집에 갔어요. 그래서 엄마 왔다! 문 열어줘! 이랬어요. 근데 오빠인 해는 뭔가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내미세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손이 주황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살짝 한지에 구멍을 뚫어서 한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누이는 아니 해는 달인 동색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갔어요. 나무 위로 도끼를 찍고 올라갔어요. 근데 호랑이가 문을 안 열어주자 모든 것을 해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마당으로 갔어요. 근데 문 웅덩이가 있었어요. 근데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여기 온누이들이 있네? 온누이야,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이랬더니 동생 달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 무섭다. 우리는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니? 나무 위에 있지롱. 이랬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위를 보았어요. 하고 말했어요. 너희는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그랬더니
오빠인 달이, 아니 해가 말했어요. 참기름 말라고 올라왔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호랑이는 참기름을 손에 바르고 올라갔어요. 근데 더 미끄러지기만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동생 달이 웃었어요. 너는 그걸 진짜 믿니? 바보 호랑이. 우리는 토끼를 찍어서 왔지. 그랬더니 그제야서야 알고 도끼를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빠인 해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에겐 튼튼한 줄을 주시고, 저 호랑이에게 낡은 줄을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해와 달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그걸 보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저에게도 밧줄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밧줄이 내려왔어요. 해가 달님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밧줄은 낡은 밧줄이라서 금방 뚝 하고 끊어졌어요. 호랑이는 죽고 해님과 달님이 되었어요. 해님, 달은 달님. 하지만 동생이 무섭다고 해서 얻어온 게 그래서 달님이 해가 되었고 해는 달님이 되었어요. 어때요? 재밌는 이야기죠?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